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자면 의료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죠. 이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전공의 기피와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최근 복지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지방 의료 공백 해결책으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이른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낙후 지역에 49명 정원의 공공의대를 세워 졸업생들을 지방에서 10년간 일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의료계 반발에 2년 이상 논의가 중단됐지만 올해도 기본조사비로 예산 4억 원이 편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최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공공의대 신설은 이견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추천 선발 방식을 놓고 현대판 음서제란 반발이 나오는 걸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해 공공의대 대신 내년 초 예정된 의대 증원 논의를 통해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에도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최근 교육부도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